담임 선생님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퀴즈 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면 밋밋하기 때문에 포인트. 1번, 친구가 다른 방 교실에 가서 물건 훔치는데 교실 문 앞. 이거는 이게 지금 웹입니다. 웹. 인터넷이에요. 그냥 파워포인트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여기다 글씨 크게 해서 네이버 카페에 글씨 크게 해가지고 그랬고 또 요걸 이렇게 쓱 하면 답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 글씨 색깔을 바탕색인 흰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무죄다. 무죄 아니죠. 근데 무슨 죄일까? 네? 공범이에요. 애들은 이거 방관죄로 알고 있습니다. 공범이에요. 공범은 공동 정범의. 근데 아 그거는 이게 실제로 이 아이의 무죄가 입증이 안 됩니다. 왜냐? CCTV는 녹음 기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너 왜 그 너 남의 방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도 결백이 입증이 안 돼. 그거 포인트 애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너의 결백이 입증이 안 된다. 그냥 공범이다. 2번 주인 없어 보이는 후진 오토바이에 열쇠가 꼽혀 있어. 그냥 이거 택트 오토바이로 많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고딩이들이 툭툭 하면 이게 시동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 오다가 재수도 없는 새끼지 경찰한테 붙잡힌 거야. 그럼 아 이거 나 거저줘도 안 가져요. 이렇게 후진 오토바이를 내가 왜 가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인정이 돼 안 돼. 안 돼. 네 속을 드러내 보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퀴즈. 이거는 여기 이거 특수절도입니다. 왜 특수절도면 처벌이 가중되는데 왜 특수절도일까요?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해본 놈들 답이 나와요. 이거 해본 놈들 있어. 그러면 이거 담임 선생님이 왜 하시라고 그러냐면 담임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가와 애들을 자, 왜 특수절도? 벌써 시동을 걸어나 봐. 아이고, 택도 없다. 해보진 않아서 몰라. 애들은 알아. 정답. 오, 어떻게 하셨어? 자, 상품 고르세요. 아, 상품 고르세요. 자. 남학생들은 이걸 제일 좋아하고요. 여학생들은 이 스티커를 좋아합니다. 이거 푸실 때 상품을 이렇게 진열해놓고 자 그럼 맞추면 준다. 그럼 남자애들은 눈 뒤집어 집니다. 이거 갖고 싶어요. 문방구에 팔지만 자 3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는다. 기억력이 나쁜 것이 그리고 여기 콘서트 해피 콘서트 있어요. 폭력 사건 이런 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KBS에 개콘 팀들이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이것도 틀어주시고 이 내용에 공식적으로 제가 이 내용에 자문을 했어요. 폭력 사건 뭐 4번 이것도 우리 애들이 주의해야 될 건데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두운 길을 가다가 자전거로 할머니를 치었어. 할머니가 넘어졌어. 뇌진탕이 걸렸어. 근데 나는 어두운 밤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버렸어. 어떤 범죄가 돼? 뺑소니 범죄가 돼. 엄청나게 큰 애들한테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끌고 가라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심심해서 딱 봅니다. 장례 친구는 계속 주먹만 내므로 나는 보자기만 냅니다. 요거 싸가지 없어가지고 이거는 상대방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폭력이 되고요. 학교 폭력이 되고요. 학교 폭력이고 이거 상대방이 이건 애들은 제가 왜 낯설다 그랬냐면 작년에는 이런 거야. 선생님 제가요 5,000원 빌려주면 10,000원 준다고 해놓고요 이자를 안 줘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교직 35년 때 저 별놈들 다 있구나. 근데 애들이 이렇게 엉뚱한 행동하잖아요. 거의 범죄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럴 때 도움받는 게 누구한테 도움받아야 돼요? 경찰. 누구? 어느 경찰? 학교 경찰. SPO. SPO를 저는 생기부장 할 때 꼭 회식할 때 꼭 오라 그랬어요. 서로 네트워킹이 돼야 돼. 써먹는 건 우리 제주예요. 바로 전화했죠. 아, 이거 애들이 이런 욕을 하는데 이거 무슨 범죄 아니야? 아, 제가 경제팀한테 물어볼게요. 이러고. 근데 경제팀에 물어봤더니 그 범법이래요. 왜? 이자 제한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또 이자 제한법 연리 20몇 프로 이상을 받으면 이자 제한법 위반이어가지고 이게 범죄인데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이럴 때는 5,000원을 그냥 이자를 주는 거야. 그리고 녹음을 해.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 생활지도를 왜 오니? 봐봐 생각 생활지도 뭐가 이자 받아줄 것 같아? 어디로 가면 돼? 경찰서로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얘는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가. 엄마랑 같이 가서 그대로 접수하면 이제부터 5,000원 더 받은 새끼는 이자 제한법 이상해가지고 벌금형 몇백 줄 들여버렸어. 그리고 너는 그냥 신경정신과 가서 진단서를 하나 끊는 거야.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았다. 그래서 그걸 민사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슬롯머신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몇백을 또 챙길 수가 있어. 제일 머리 나쁜 놈이 생활지도 물어오는 놈이죠. 무슨 법? 이자 제한법. 여기 뒤에 해설지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오늘 저는 이제 하면서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7번. 어떤 친구가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이게 전부 제 리얼 스토리인데 우리 반에 한 녀석이 수련회 가는 날 그 전날 전 못 가겠어요 이렇게 왔어. 무슨 일이냐. 수련회 전날 학원 끝나고서 친구 셋이서 남의 집 앞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28살 먹은 놈이 나와가지고 야, 개새끼들아, 왜 남의 집에서 담배 피우냐고. 그랬더니, 세 명이 있었으니까, 고2인데, 마 좀 곱게 쓰시지?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양아치인 거야. 들어가서 자전거 묶는 체인 갖고 와서, 우리 애들 여기를 빵 쳤어. 여기가 요렇게 나가서 요렇게. 다행스럽게 눈썹 자리에 5cm. 그 이제 소송인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저쪽에서 막고소가 들어왔어. 그때 이 막 몸싸움하고 이럴 때 이 새끼 여친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자들은 이 피부가 약하잖아. 스치면 멍들어. 멍들었다고 2주 진단내서 그를 막고소를 한 거야. 아 진짜 제가 열받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판사님한테 가정법원으로 갔거든요. 판사님한테 탄원서 썼지.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정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담임으로서 평상시 지도를 잘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죄 받았지. 카페에서 탄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특히 농고나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탄원서 자주 써주셔야 돼. 왜냐하면 탄원서를 써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경찰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도 하나에는 소년은 보내고 하나는 안 보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소년을 보내는 거예요. 범죄의 경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원서는 소중한 것이죠. 다 만들어 놨어야지. 자, 코너에 가자.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사실인데 왜 죄가 돼? 오케이. 네, 맞추셨습니다. 자, 상품 고르세요. 상품 고르세요. 저요? 네. 진짜 맞췄어요? 네, 맞췄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이란 사실유무와 관계가 전혀 없어요. 다만 사실일 경우에 처벌이 가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유명한 놀리지마 송을 작사했죠. 같이 불러보세요. 따르릉 따르릉. 딱이죠? 제가 작사했습니다. 개념, 전 집요한 개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뭐 때문에 교사가 됐는지 모르겠는 거야. 애들 뒤치닥거리하고, 파출, 경찰서에 갔다고, 그리고 뭐, 그 애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야. 이 자식들아, 파출소에서 전화를 해야지. 임마, 경찰서 가면 소용도 없어, 내가. 파출소에서 가면 거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가르쳐 주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선생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른다. 지구대죠, 지금. 9번. 친구 집에 가서 50만원쯤 훔쳤은 것 같은데, 친구는 120만원쯤 없어져야 된다고. 여기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10번. 이건 역할극을 그래 해드리죠. 나와봐. 여기 얘 앉아서 하지 뭐. 여기 얘가 얘를 신고시켰나 때렸어. 그치? 어. 때렸는데 고막이 나왔어. 어. 실제 사진. 여자애들이 그 짓을 해? 어? 뭔 말이야? 더 잔인한데 느낄 수 있어. 근데 얘 때렸는데 얘가 조선 가정 해가지고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얘 고막 재생수를 해야 돼. 누가 물었냐? 얘가 그럼 돈이 없다니까. 얘네들 옆에 있어. 이럴 땐 어디에다 전해야 돼? SPO. SPO 오빠처럼. 잘 써먹어야 돼. 얼마나 써먹을 때가 많은데,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와서 지문 채취하고 신문이나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시겁하게. 그냥 쇼하는 거야, 쇼. 자, 그러면, 하여튼, 그 옆에 다른 애들 있었어요, 그렇다고. 있었죠. 한패거리들이에요. 한패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그러면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막내한테.
이거 제 제네들 무서우니?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 저 개그 아, 개콘 수준인데 아, 재밌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아이가 쟤네들도 무서웠어요. 그치? 얘네들 공범이에요. 방조죄가 아니에요. 방조죄 아니에요. 그거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것이 위력을 행사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공범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탄띠에서 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애들이 놀라는 놈이 맨 놈 이때니까 밤마다 어떤 애들이 놀라겠어요? 해 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가면 가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괜히 깝죽거리고 가지 마. 네? 얘네들도 돈이 없으면 좋은 저기 안전공제에서 안전공제에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됐을 때 구상권을 해요. 요건 무슨 죄? 이거에 해당되는 선후배간의 범죄가 많습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다. 운동장에서 볼 차는데 1학년 애가 볼 뻥 차는데 3학년 애 얼굴에 맞았어. 열받는다고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8급폭력 30번 그래서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학교폭력이며 강요죄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벌을 줄 권리가 민주사회에서는 없죠. 그렇지. 자, 12번. 선생님, 무단지강은 언제 삭제되나요? 올해. 잘했어. 안 넘어갔어. 그 선생님이 잠시 뻥. 삭제 안 되거든. 근데 애들이 이걸 잘 몰라요. 지각괴담이 있습니다. 지각괴담. 여기 카페에서 지각괴담을 검색하시면 다섯 개의 지각괴담인데 굉장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 중소기업에 있다가 삼성에 스카우트 되려는 애인데 다 서류전은 다 끝나고 가기로 했고 근데 삼성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갖고 오라고 와보니 고등학교 때 무단결석이 5일이 있는 거야. 얘는 3일이 노랗지. 나 이제 삼성 간다고 막 그냥 온 가족들 다 소문 다 내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지워달라고. 지워줄 수 있을까요?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괴담, 그런 류의 괴담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깨끗해야 되는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마치려는 애들이 더 깨끗해야 돼요. 항상 그게 증빙자료가 됩니다. 네. 그런 애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네 인생 밥 먹지 않는다. 한 놈은 우리 반 녀석이 대학 안 가고 하사관으로 직업, 요즘 하사관으로 가면 먹고 사니까. 그거 준비한다고 2년 동안 몸을 만들었어. 신체 검사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뭐 조기 축구에도 들고 막 해가지고 다 만점 만들어서 이제 면접 보는데 또 생활기록부에서 또 딱 걸린 거야. 아, 자네 고2 때 무단 지각이 15번인데 이게 뭔가. 언급기를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 그때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거야. 이거 선생님 이거 좀 어떡해.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주겠다.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 지각이 너의 인생에 발목 잡는다고.
그냥 아, 재산으로 건너와 막걸리나 사줄게. 그게 끝나버렸어. 그런 괴담들, 얘네들 생활비로 보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 네, 주시고. 그래서 또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너희들이 무단지 조퇴를 하고 싶을 때 조퇴를 하고 싶겠지. 또 쪽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니네들이 속상한 거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런데 니네들이 그냥 가버리면 누가 망쳐?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 기록들이 너희들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 선생님, 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조퇴시켜줄게. 오케이? 마음이 아픈 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저 위에 해설이 있던 것 같아. 내가 해설을 올려놨나? 아, 밑에 다 해설이 있기 때문에. 해설 보시면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자, 가진 돈, 이것도 제가 인도 공부에 있을 때, 토목과 담임할 때, 토목과 2학년 담임할 때인데, 얘는 이 녀석이 옆에 학교 초딩이한테 1,700원을 삥 뜯었어. 근데 이 새끼도 정말 재수없는 놈이지, 바로 112 순찰대한테 걸렸네. 그 현장 범으로 해가지고 경찰로 넘어가 버렸어요. 법원까지 넘어가고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공갈죄. 금품갈취는 공갈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1700원을 그 당시,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1700원을 삥 뜯었는데 벌금형 받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오! 깜놀! 어떤 거? 어떤 거? 아이고, 예. 그때 벌금 50만 원. 그래서 이건 그럼 자동으로 이거 선임 거네. 예. 50만 원 벌금. 근데, 아우, 되게 많이 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벌금형이라는 뭘 달어? 별을 단 거야. 전과. 얘는 인생이 험악하게 꼬여. 꼬였어. 근데 이제 다 뭐가 화가 나서 그렇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ADHD. 그렇죠? ADHD인데, 요거는 이 영상하고 같이 보셔야 돼. 밤마다 ADHD 몇 명씩 있다?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 그러면 농구에는 몇 명쯤 될까? 좀 더 높죠? 높을 게 한 반에 서너 명인데. 근데 한 반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밤마다 후적거린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관심을 받고 싶은데 누구의 관심을 받고 싶어? 선생님의 관심 아니에요. 친구의 관심이에요. 근데 친구의 관심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생각하시죠. ADHD 애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노하우가 이 영상 속에 있어요. 꼭 노래 그래서 또 만들었죠. 자, 이거는 이것도 다 우리 학교에가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편의점 가서 욕 몇 마디 했다고? 모욕죄라고? 벌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석 달 뒤에 300만 원이 또 나왔어요. 도대체 100만 원은 이해되는데 왜 석 달 뒤에 300만 원이 또 나왔을까? 네? 이자가 300만 원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신
민사로 가서 정신적 피해 보상. 그러니까 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얘도 독한 놈이거든요. 태권도 4단이에요. 태권도 4단인 애가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400만 원 벌. 그러니까 욕 몇 마디 했다가 얼마? 그게 애들한테.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건 강지원 변호사 얘기예요. 강지원 변호사가 일정 연수 때 저희 교사들한테 연수하면서 이걸 했습니다. 백분 강의 하는데 백분 강의 내내 이거 얘기했어. 얘네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욱하는 성취. 그래서 요거를 20번을 할 때는 만원짜리 문상표예요. 얘들아, 마지막 문제는 소수령이다. 그래서 맞추면 요거 줍니다. 얘들 눈 뒤집히라. 얘네들 만원 자료가 그러면 PC방에서 며칠을 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국장 성질인데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근데 대부분 맞죠. 이것 때문에 맞죠. 그럴 때 이제 소송 퀴즈. 이렇게 하면 이제 맞죠.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찢어가지라. 그러면 이걸 왜 주느냐. 이게 다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수업 시작하면 우리 교실에 갔다가 수업하는 거. 끝나도 교실에 갔다가 병실에 와. 왜냐? 우리 담임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뇌에 아예 잠재의식,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거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데 수업을 이렇게 가고 가려고 교실에 갔는데, 한 놈이 시집거려요. 얼굴이 벌려요. 뭐가 좀 다툼이 있었나 봐. 그런데 조용히 살아가. 그러면 애가 얼굴이 긴장 빡한 거야. 뭐라고 그러냐고? 5만 원에 오는 애들의 공을 통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네 성질 내봐야 누구만 잡어? 너 자신만 잡는 거? 너 자신. 오늘의 마지막 노래. 네, 저의 전속 가수이시고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뭐 말도 해봐야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딱 해가지고 상품 걸어. 그래서 페스티벌 그 축제 때 학교폭력 예방 코너로 해가지고 이거 팀 받아. 그래서 요거만 상을 줘버리는 거야. 이 노래가 알았어요. 이제 끝낼게요. 아유 시의적절해.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수업 그 결국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건 우울감 때문이고 우울감을 치유하려면 뭐와 뭐가 필요하다? 소속감과 자존감이 필요한데 이 소속감을 키워주는 데는 어느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강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여할수록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할수록 소속감을 느끼니까 자꾸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고, 자존감은 다양한 수행평가가 필요하죠. 지금 제가 챕터 예시를 드렸는데, 요걸 좀, 이제 우리 아마추어처럼 살지 말자, 이 질문. 뭐 조금만 노력해서 미리 준비하면 애들이, 오씨, 나도 생기부 세트 500자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가정, 뭐 학교에서 가정으로 통신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출력해서 줘요. 그럼 애들이 통 크게 성적과는 버려. 그리고 서로 비교하니. 야, 너 왜 이렇게 많아, 씨. 그리고 거기 애들이 스스로 비교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그 다음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애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2학기 한 중반쯤 되면 애들이 담임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나이에 관계없어요.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지, 이거는 아마 시대에. 호텔 어여 가서 맛있게 해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서 아마 오늘 수업이 아마 수업 시간 안에